스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네. 예. 저 노배우 윤현정입니다. 그 늦었지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았어요. 아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아이고, 예, 뭐 네, 진짜 축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울거먹어. 사람들이 너무 싫어. 아이, 그래도 아, 근데 이거는 울거먹어도 아직 더 울거먹어야 되는 거 진짜 저는 직접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인 것 같아서요. 난 그런 말을 별로 참 대꾸를 잘 못해요. 아, 어쨌든 그 작년에 이제 윤여정 신드롬이라는 그 얘기가 네.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바쁜 한 해를 보내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? 저 영화 끝냈어요. 아, 영화 이제 최근에 그... 네, 찍었어요. 엄동설안에 아주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, 스태프들이. 제가 나오는 날이 영화 12도 막 이렇게 되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젊었지, 저보다 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, 거기.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, 감독이랑.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야. 내가 길바닥에 그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괜찮아, 덕민아.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거니까. 왜 선생님 나오시는 날마다 영하 10도라고 아. 내가 쉬는 날은 날씨가 영 이렇게 또 상에 올라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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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그래갖고 어저께 강동원이 잠깐 만났는데 그랬어. 뭐 내가 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. 영하 10몇도에 노인네가 76세 먹은 노인네가 할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영하 10도에 비가 오는, 비 맞는 씬을 찍었대요. 그럼 머리가 이렇게 언대요. 그럼 그걸 녹이면서 찍었대요. 아, 그래, 네가 이겼다. 난 비는 안 왔어. 그럼 내가 뭐라 그래. 걔가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 찍었대는데. 아마 이 포인트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. 강동원 씨하고 어저께 만났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네. 저희들은 다 뵙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. 아, 거기 촬영하는 데 가면 다 있어요. 진짜요? 비 맞고 있고 길에 자빠져 있고. 뭐 저는 진짜 선생님을 평소에도 너무 팬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. 뭔지 아시겠죠? 네. 네. 선생님의 그 진짜 이 시원시원한. 네. 선생님 저희 방송은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안 봤어요. 아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저희에게 또 이렇게 방송을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뭔가 조금 미안한 듯한 느낌으로 아니 못 봤어요. 아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토크 진행이 상당히 빨라서 좋아요. 네네네. 선생님께서 아닌 거냐 아니라고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니까. 확실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. 그러니까요. 아, 아까 얘기를 근데 하셨어요 이거를요. 네, 뭐 이제 홍보 때문에 여기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나오셨다고. 난 하려는 대로는 잘해요. 아. 저 파친코라는 거 찍었는데요. 네네. 홍보는 꼭 하게 돼 있잖아. 영화 찍거나 뭐 할 때. 네, 그렇죠, 그렇죠. 그거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뭘 어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인기 프로라 여기 나가라고. 아. 그래서 그럼 또 말 듣고 나오잖아. 아 그래서 또 여기를. 아, 어쨌든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 쪽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죠. 죄송해요. 비굴해서. 네. 아예 아니에요. 아유. 그 애플인지 그 회사는 또 뭐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는데 저한테 시나리오가 또 시나리오라 그러면 안 그래 안 돼. 또 미국서는 뭐라 그래야 스크립트라 그래야 돼. 아~ 스크립트. 아~ 그거 내가 아주 늙었는데 나 죽겠어. 내가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시나리오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. 그렇죠. 뭔가 또 스크립트. 여기 와서 스크립트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었죠. 전 또 시나리오가 시나리오, 또 스크립트가. 예. 예. 이렇더라고. 아. 아주 국제, 그 국제적이라는 건 굉장히 골이 아픈 일이죠.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또. 예. 근데 또 국제적인 거는 아무나 못 하시잖아요. 진짜. 예.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. 자기네 애플의 한국 배우가 다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. 스크립트를 날 주더니 그래서 또 그럴 때 또 나도 또 어떨 땐 또 이상한 게 나도 삐딱한 데가 많거든요. 네. 이거 니네 룰대로 내가 오디션을 봐야 되는지 아는데 니네는 내가 적합지 않다고 그 역할에 적합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그 오디션 받다 떨어진 여자가 된다. 나 내 50몇 년 커리어를 내가 그 애플 하나 때문에 내가 망칠 수는 없다. 우리 또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있잖아. 그래서 내가 나 오디션은 못 본다. 그리고 그러나 나 하고 싶다 이 역할을. 내가 소설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역할 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. 이거는 유난히 그랬어요.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. 이 자존심 있는 이 한국인 그걸 했다가 개고생했지만요. 아니 근데 미국 애들이 나 제일 좋아했던 거가 그때 찍다가 그랬어 내가 I don't care apple or pear I need to go home 그랬어.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 알더라고. 뭐 애플 because of the
We need to do this. 막 계속 그러는 거야.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. I don't care. Apple or pear. 다 지나간 일에 목매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대. 그게 다 뭔 소용이라고. 이런 쌀밥 먹으니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시집 가던 날이 생각나네. 평생 지겹게 그런 사람들 다가와가 냄새만 맡아도 안 돼. 아니 그 저 사실 요게 이제 그 캐나다하고 한국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대작이래요. 한 1,000억이 들어간다고. 남의 돈은 관심 없고 날 얼마 줬느냐가 중요하지. 고르래다. 이거. 그쵸. 명언이다. 네. 아, 무슨 명언이야 그게. 명언이죠. 명언이죠. 이거 우리가 네.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. 몇백억 매출 무슨 상관 있어? 무슨 상관 있어? 내가 얼마 받는 그렇지. 중요하지. 바로 그거죠.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왔다 갔다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? 근데 유재석 씨는 확실히 타고난 MC다. 왜요? 그 얘기를 딱 또 거기를 찾아갔네. 난 또 이렇게 되면 잊어버린다. 수다 떨다가 뭐 얘기했네. 저도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계속 딴 얘기하고 네. 있는데. 아 근데 넘어가도 찾아가. 넘어가도 되죠. 넘어가도 네. 되는데 저 또 뭐. 아니 그건 MC로서 그러면 안 돼. 유노님은 그러시면 안 돼. 아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. 예. 네. 아니 그래서 뭐 좀 뭐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? 촬영 에피소드는 매일이 촬영 에피소드죠. 진짜 내가 저 감독을 죽이고 내가 죽을까 내가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찍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 또 찍으라는 건가 그러면서도 또 하는데 그 딴 거는 아 군산에 식당에 가게 됐어요. 목포에서 네, 찍고 네.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냥 동네 조그만 식당이야. 김치찌개 팔고 고기 팔고 그러는 집인데 그 주인이 나한테 저쪽 테이블에서 보낸다고 사이다 한 병을 갖고 오셨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.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이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, 일하시는 분. 그거를 제가 대접할 건 없고 이거 선생님 드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집에서 잡수시면서 나를 보내준 거가 네. 너무 또 물컥해갖고 또 내가 울었대잖아. 그래서 걔 그 같이 간 애는 나를 그렇게 놀려. 근데 내가 너무 그 아저씨가 너무 아름답고 네, 네. 그리고 사인 하나 해달라고 했으니까 어머나 정말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더라고. 근데 내 몰골이 너무 흉해서 안 찍었지. 안 찍어주셨어요? 찍어달라 말하는데 뭐하러 찍어. 먼저 너무 잘 먹었으니까 네, 네.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이다 한 병을 보내는 거가 내가 진짜 와인 한 병 보낸 것보다 더 감사했어요.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. 진짜. 참 진짜 일상에 그런 문득 그렇죠. 찾아오는 그 이 네. 감사함이 있어요. 그럼요. 근데 그럴 때 그 텔레비 나간 사람이 뭐라고 그분은 그게 내가 대단해 보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아까까지는 내 요 감독을 이놈을 죽이고 내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막 이랬던 거 다 잊어버리죠. 잊어버리죠. 아, 살아는 그렇게 돼요. 녹은 거네요. 또 그렇게 돼. 또 촬영 나간다오. 그게 사실 1년이 지났어도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 큰 경사 아닙니까?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와.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TV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. 정말로 믿기지 않았고요. 네. 반출을 해보니까 그건 사고였어요. 나한테. 사고요? 사고요? 사고였어요. 사고. 아 근데 아니 아니요. 근데 난 정말로 진실로 그 글렌 클로즈가 받기를 바랬고 네. 그 사람들이 하는 선거라니까 사람 민심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구경이나 하자 뭐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필름인가 뭐 그걸 보니까 내 이름을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두고만. 기다렸다는 짓이겠습니까? 아니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. 내 이름은 알아들으니까. 불리니까. 네. 아니 너무 좋았어요. 제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 사랑하는 아들들아, 이게 바로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. 아드님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? 우리 작은 아들은 울었대요. 울었고. 아. 걔네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.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일을 한 거니까. 난 걔네들한테 제일 미안한 건 걔는 내가 일하는 여자였기 때문에
엄마의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. 사람들은 다 집밥을 그렇게 원하는데 너한테는 집밥이 없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가 그랬어요.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들도 꼭 나 닮은 거가 괜찮다 우리 그래서 다 말랐잖아 그러더라. 덕분에 말랐어.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. 근데 예.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난 이제 긴가민가 해요. 네. 나도 멋있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. 멋있어요. 기준이 뭔가 선생님이 나는 멋있지 않거든요. 멋있어요. 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그러지 그게 뭐 멋있는 거죠.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이 더 네. 네. 멋있는 것 같아요. 더 성질 낼까요? 할 말을 네. 할 말을 하는 그렇죠.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굳이 내 본심을 숨기지 않고 예, 이 얼마 멋있습니까?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게 혜택이 좀 또 따로 있다고. 아, 그 뭐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 표고 그런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서 뭐 어디 뭐 타이티를 왜 가요? 내가 언제 그걸 가? 타이티 여행권 같은 게 나와요? 뭐 여행 가면 뭐 호텔이 뭐 호텔 뭐. 아, 난 그럴 기운이 없지. 그거 뭐하러 가? 그런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, 내가. 나 안 받겠다 그랬어. 거기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난 안 받겠다. 그랬더니 그 내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. 아, 너 안 받겠다고 그러길 너무 잘했다. 왜냐면 요번엔 안 준다더라. 요번에는. 아, 요번에는 팬데믹, 없었어. 팬데믹 때문에 없대. 없는데 아, 나는 나 안 받는다 그래. 다 그랬거든. 그런데 아... 잘했다 그러더라. 왜냐면 없다고요. 이번에. 없다고요, 이번에. 선생님 상금도 없습니까 이게? 상금 없어요. 아 그리고 사실은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린 거죠. 아... 그 전에 봉준호 네. 감독이 두드린 문을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다음 해에 정이삭하고 같이 거기 다 운이에요. 운 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. 운도 운이지만 운도 아무한테나 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준비된 사람에게. 그럼요. 네.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. 이게 너무 진짜 너무 기뻐요 저희들은. 그렇죠. 아니 이게 저 미나리로 아카데미 그 여우조연상 포함해서 세계 영화제 상을 42개를 받았어요. 근데 뭐 시상식에 참석 안 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날 보러 굉장히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. 자기는 막 그걸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네. 그 송강호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. 코피를 흘리는 줄 모르고 선생님 너무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다고. 근데 뭐 그게 아무 뭐 느낌이 없었어요. 왜냐면 그 뭐 탔다고 막 연락만 오는 거고. 아프타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. 한 달 전쯤에요? 나 도착했더라고. 세관을 못 통관해갖고 세관에서 전화 와갖고 뭐 통관을 시키려만 해. 그리고 그래서 돌 갖고 가라 그랬는데 나 말았어 그냥. 그러면 그 트로피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? 지하실에다 다 넣었어. 아니, 지하실이요? 지하실이요? 아 선생님 그거 장 좀 짜셔가지고 거실에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. 아니 아카데미는 그 제 응접실에다 하나 지금 놔놨어요. 왜냐하면 그걸 보러 오는 애들 있어. 궁금하잖아요. 아카데미. 길을 받는다는 거야. 그리고 날 보러 또 최하정은 그걸 갖고 오래 지네 집에. 왜? 지네 집 이사 갔으니까 그랬어요. 왜? 그 좋은 길을 받아서 이 집이. 아니 그저 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암기력, 집중력, 관찰력, 임금 협상력이다.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아카데미 이후에 좀 추가된 거 없습니까? 집중력 있어야 돼요. 암기력, 대사 외워야 돼요. 임금 협상, 임금 협상력. 예. 그것도 중요하죠. 그거 중요하죠. 그렇죠, 중요하죠. 마지막 순간에 네. 내가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한 5배 더 주시고 그러면 협상 끝나야지. 아, 그런 거 하면 안 되지.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. 적당하게. 너무 많이 말고. 조금만. 그냥 그 똑같이 할 수는 없고. 조금. 똑같이는 좀 나도 분하잖아. 아, 그러니까 조금만. 선생님께서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사치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. 그 사치는 좋아하는 작가, 감독의 작품을 돈과 상관없이 하는 것. 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. 예. 그 미나리도 그 정이사른이라는 감독이 똑똑한데 현명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, 내가. 왜냐하면 한국말을 잘 못해요. 근데 어떻게 쓰든지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영화학교 하지 말라고 선생님 그 말은 너무 잘해.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조금 다르게 아이자
talk to me. Just English, in English. Speaking English. 아. 그런 게 너무 예쁘잖아요. 제가 그 한국말 못하는 거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. 아. 그리고 현장에서도 진짜 그걸 찍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. 그런데 한 번도 승질을 내는 걸 못 봤어. 아.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데이빗이라는 앨범으로 대사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쭉 같이 한 다음에 자기를 보고 웃어라.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샷을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거지. 그래서 내가 그 아이작한테 진짜 감동했어요. 그 순간순간. 그러니까 나도 또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화를 안 냈다. 집에 와서는 안 냈지만 아이작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. 야. 그래서 천한 영향을 끼쳤어요, 진짜. 진짜 그 감독님 정말 대단하시네요. 대단했어요.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막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.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? 아니요, 사실은 그렇진 않아.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. 그럼 봉준호 감독 있으면.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.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아, 그게 또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. 네, 네, 네.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죠. 누가 있습니까?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. 아 이런 게 멋있어. 뭐가 멋있어? 선생님 이게 멋있어.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. 너무 멋있어. 그럼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그렇게 연락 오면 봉준호 건 해야지 돼. 세계가 봉준호한테 세계가 다 이게 저 57년 지금 데뷔하신지 연기를 하신지 57년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세기로 따지면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. 그렇죠. 아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. 그렇다 반세기가 넘었네 진짜. 반세기가 넘으셨어요. 그러면 저 이제 제 마음 하나인데요. 요즘에 제가 그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잘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가 되게 많이 그래. 궁금했어요. 난 41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지금 조세호 씨한테 대답해. 41살 때 내가 뭘 했나. 41살 때 다 난 내 모든 기록은 연속극으로 기록돼. 41살 때 아, 그 작품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46세 사랑의 모길레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그 단역을 막 하고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.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그냥 애들을 키우고 사나 아니면 여기 사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던 때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고민할 여력도 네네. 없었어. 네네.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로우신 거예요. 그러니까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. 그때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.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단역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윤여정 씨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아 안 나와 그 여자 이런데 안 나와 뭐 그랬대요. 아 전화나 걸어보지 그런데 내가 대뜸 나간다고 그랬대요. 그때는 나는 일이 필요할 때고 그러니까.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얻은 것과 또 잃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 보이야. 얻은 거는 그냥 그 뭐 허명인지 뭐 유명해졌다는 거. 근데 그 유명해졌다는 거가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축혀 세워졌다가 또 이유 없이 매도당하잖아요. 그런 거니까 진짜 거품 같은 거죠. 뭐 그래서 얻은 뭔지 그 거품 얻은 거 잃은 거는 잃은 건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난 일을 일로 했으니까 사람이 사지 육신이 멀쩡하면 일해야 됐죠. 우리 엄마가 그랬어. 살아있으면 일해야지. 뭐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예요? 뭐 떨어져 사과가 갑자기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난 그냥 후회도 없고 잃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잃은 건 없어요. 아 참 정말.